강원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오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 아침 기온은 춘천이 5.9도, 인제 7도, 홍천 6.9도를 기록했고 철원은 영하 1.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였습니다.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내일 아침과 밤에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